네, 안녕하세요. GitHub을 활용한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네, 강의를 맡은 배준현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클라우드 베이트에서 DevOps 팀 팀장으로 근무 중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애저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분투 사용자 그룹에서 네, 리저널 컨실 리더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소개는 짧게 이 정도로 끝내고, 저희가 금일 이제 논의할 깃허브를 활용해서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 전체적인 오버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단 깃허브를 사용하기 전에, 아마 처음 이제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결국 깃허브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계속 논의할 거기 때문에 Git과 GitHub이 무엇이 다르며 GitHub에서 Git과 간단히 연동할 수 있는 짧은 실습 하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이 이제 GitHub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사례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GitHub을 썼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다른 사람들을 잘 되신 분들 한번 예제를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GitHub 내에 이제 github.io라는 친구를 활용을 하시면 스태틱 웹페이지를 하나 서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컨텐츠들을 서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ithub과 github.io를 통해서 간단하게 블로그를 제작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블로그 운영 사례를 한번 전달 드리고 이런 것들을 블로그 운영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는 github.io를 활성화시키고 깃과 연동하는 실습에 대해서 뭐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CCL이든지 뭐 CCL, 뭐 Common Creative License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선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저희 깃허브를 어차피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깃허브 저장소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깃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많은 학생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조별 과제라고 예를 하나 들고요. 저희가 보통 조별 과제 혹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팀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3명 내지 4명 정도로 이렇게 팀 하나에 조를 짜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조를 짜서 진행하다 보면 팀장, 조장의 USB는 보시는 그림처럼 중복되어 있는 파일들을 계속 저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가 최종인지 알수 없는 거죠. 처음에 최종 취합이라고 얘기했다가 발표 자료 전까지 그렇죠. 계속 압축 파일이 늘어나면서 용량도 계속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최종 발표에 보면 보통 대부분의 내용들, 제일 앞쪽의 내용들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USB 이 내용들 전체 다 담는다고 하면, 그렇죠. 한 100메가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건딱 하나죠. 최종 버전이 필요한 거고, 앞에 버전들은, 그렇죠. 그냥 기록들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히스토리를 보통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문서 파일이나 조별 과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단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복 제거도 해야 될 것이며, 히스토리 관리도 해야 될 것이며, 그죠? 히스토리 관리도 해야 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편의상 같이 협업하기 좋은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버전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분에 대해서 저장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Git이라는 친구가 있죠. Git 아니면 Git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Git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Git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번쯤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미 논의가 끝났습니다.
한 2016년도 정도 때, 벌써 4년 넘은 이야기죠. 4년 전에 이미 깃이라는 친구를 87%가 깃을 사용한다 라고 하고, 한 10년 전에 한참 많이 사용하던 SVN과 이제 서버 뭐 비전 뭐 이런 친구들은 네, 이제 계속 사용 빈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퍼포스 지금 2% 되는 퍼포스랑 SVN이랑 이제 깃을 다 쓰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도 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버전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을 학습할 필요가 없이 이제 깃을 학습을 하면 네,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2000년이기 때문에 2020년이기 때문에 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알기로도 한 94% 이상 깃을 사용하고 있고, 신규 프로젝트는 현재 기술로 계속 많이 관리되고 있고, 회사에 아마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SVN 서버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아직 변경을 할 필요가,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SVN이나 서버 버전 사용하는 것 같고, 뭐 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게임 개발을 위한 뭐 유니티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좀 쓰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깃으로 넘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소 체계에 git-techscm.com 들어가시면 이제 깃의 오피셜 홈페이지 그래서 뭐 다운 받거나 하실 수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계속 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깃이라는 게 많이 쓰고 있고 왠지 오른쪽에 보니 다운로드가 있는 걸로 봐 설치할 것 같, 설치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보시면 뭐 SCM과 비슷한 뭐 서브 버전인데 뭐 CVS, 퍼포스 뭐 여러 가지보다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버전 관리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 얘기 조금 할게요. 로컬에서 버전 관리한다. 자, 처음 보도했던 조별 과제의 형태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공유 폴더를 뭐 하나로 두고 변경분에 대해서 이제 버전들을 계속 남기는 거죠. 그렇죠. 버전을 계속 남깁니다. 버전을 계속 남기게 되고, 이 체크아웃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특정 파일들을 뭐 가져와서 또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로컬 뭐 버전 관리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뭐 실제로 깃도 로컬에서도 버전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건 뒷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컬 형태의 버전 관리가 태초에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것만 버전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큰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팀원들과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겠죠. 저희가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가령 게임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할 때도 몇몇 훌륭하신 분들은 혼자서 모든 프로젝트를 끝내시지만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집중식 버전 관리라고 해서 CVCS, 네, 센트럴, 네, 뭐 버전 관리 서비스, 뭐 서버 이렇게 버전 컨트롤 서버를 둬서 서로 동기화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많이 썼었습니다. 그럼 버전 저희 뭐 압축 파일과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있고 컴퓨터 A와 컴퓨터 B에서 서로 작업물들을 업로드하면서 네, 버전 관리를 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하나의 파일을 동시에 수정을 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컨플릭트가 여전히 났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후술할 후술할 때 차이점을 예전 버전과 현재 버전, 현재 깃과 예전에 뭐 CSV나 SVN에 대해서 차이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혹은 팀원들이 쓰기 위해서 네, 하는 형태로 이제
로컬에서 당연히 중앙집중식으로 바뀌어서 협업이 시작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곳에서 받아오고 올리는 것이 아닌 각자의 컴퓨터랑 그리고 중앙에 서빙하는 컴퓨터랑 다 동기화를 걸어서 네, 이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 형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예전 얘기는 뭐 크게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구조는 지금 그냥 Git과 GitHub과의 관계를 설명드리자면 각각의 개발자들은 Git을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작업분들을 GitHub라는 곳으로 보내서 네, 쉐어드한다, 공유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Git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짧게 보는 Git의 역사 얘기를 할게요. G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눅스 커널을 만드신 리누스 토발즈가 만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Git에 대해 알기 전에는 리눅스 토발즈는 리눅스 커널 이후로는 이렇게 크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한 저도 5년 넘었죠. 확인해 보니 Git이라는 친구를 만들었네. 근데 Git이라는 친구를 왜 만들었을까? 저는 Git이 사실 처음 어떤 건지 잘 몰랐습니다. 리눅스 토발즈가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유료 OS였는데 이제 그 친구를 무료로 만들려고 이제 리눅스 프로젝트를 하고 커널을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네, 급여를 주고 고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이고 그러면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을 만들기 위해서 3,4천 명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커널의 3 대부분은 패치 단위와 단순 압축 파일로만 관리되었다. 보통 지금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도 용량이 꽤 뭐 기가바이트 단위는 아니지만 몇백 메가, 뭐 200 메가, 300 메가 정도 될 겁니다. 이 친구를 늘 압축을 해서 버전 버전마다 관리를 했다는 거는 그렇죠. 중복되어 있는 용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리눅스 커널은 비트키퍼라고 불리는 상용 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후술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Git과 기존 SVN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다가 이제 상용 이제 버전 컨트롤 그 버전 관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향후에 비트키퍼에서 이제 이렇게 비용을 받겠다라고 해서 결국 새롭게 그냥 만든 거죠. 버전 관리 시스템을 리눅스 토발즈가 네,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목표로 뭐 다음과 같이 뭐 목표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일단 빨라야 되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단순하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Git에 대한 학습이 사실 뭐 짧은 시간 만에 모두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책 한 권 정도의 뭐 절반 정도 내용은 직접 보셔야 되기도 하고 실습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몇몇 명령어를 사용해서 일단 단순하게 접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선형적인 개발. 사실 비선형적인 개발이라고 하면 그렇죠. 선처럼 이렇게 쭉 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잘려서 조각조각 내서 개발을 하고 다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수천 개의 동시다발적인 브랜치라고 해서 이 브랜치는 나뭇가지의 브랜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뿌리를 기준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서 뭐 특정 그 함수나 뭐 이런 버그들이 수정되면 다시 네, 가운데 뿌리로 모이는 형태로 해서 브랜치를 만들 수 있고 끝나면 다시 붙일 수 있다. 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완벽한 분산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완벽한 분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의 목적처럼 리눅스 커널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유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리눅스 프로젝트 커널을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 도입하고 만들다 보니 그렇죠. 리눅스 커널에 맞춰서 네,
그 정도 규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팀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정도 단위에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일맥상통하겠죠. 자, 뭐 짧게 깃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네, 리누스 토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 네,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네, 리누스 토발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른쪽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4년 전에 네, 엔비디아가 오픈소스를 좀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자, 리누스 토발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렸고, 자, 그렇다면 기존의 Git 이전의 시스템들은 어떻게 사용되었냐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냐 라고 하면 저희 그 델타라고 해서 변경분에 대해서 보통 델타라고 얘기하는데요. 델타 기반 디플런트 시나리오들은 각 파일에 대한 변화를 저장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C 언어를 예를 들게요.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보면 main.c도 있고 뭐 여러 확장자 확장자 C 파일을 가진 여러 파일들이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제가 만약 main.c라는 친구를 수정을 했으면 이 변경된 파일만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분을 하나 더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예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윈도우즈 폴더 아무거나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Git이라는 폴더에 잠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파일 임시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txt라는 친구를 만들고 이 친구의 내용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나 있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을 하고 이 친구가 만약 수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파일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하나 더 저장하는 형태였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 폴더 전체를 압축한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체를 압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변경분만 하나 더 파일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변경분에 대해서만. 이 전체를 압축해서 관리하는 건 문제가 되니, 새롭게 변경한 것만, 델타분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 가 해당 그림 내용이에요. 보시게 되면 파일 A에 이제 변경 델타분이 있을 때 이제 버전 2에서 저장을 하고 또 파일 C가 좀 변경됐어요. 그럼 또 이 친구의 변경점만 가지고 버전 3를 만들고 이제 계속 변경분에 대해서 변경된 파일을 다시 복제를 하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형태도 나쁘지는 않아요. 기존 전체 폴더나 전체 파일 자체를 전부 다 압축 파일로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 변경이 일어난 파일만 새롭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용량이 크다고 해서 스냅샷 기반의 시나리오로 바뀝니다.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런트랑 무엇이 다르냐고 하면 이 친구는 서로 비교를 해서 비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디플런트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증분값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증분값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파일들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게 되면 이 친구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친구죠. 오리지널이라는 친구고 제가 새롭게 추가했어요. 증분값 C라고 추가를 하면 기존의 파일은 오리지널이었고 새롭게 이 파일 내에서 쓰여진 값이 증분값이라는 이 글자가 쓰였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오리지널이라는 값만 있고 두 번째에는 증분값이라는 게 기록되었다
라고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값 기반으로 네, 계속 기록을 남겨요. 그럼 파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이라는 값이 계속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값을 또 제거하고 파일 단위의 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파일에 접근했던 증분값, 새롭게 추가되거나 새롭게 빠졌던 값들만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스냅샷 기반으로 네,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그러면 중복 제거에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제거 좀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더욱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압축 파일만 관리하던 시대에서 지나서 변경분 파일만 관리하던 시대를 또 지나서 파일 변경문은 변경이 일어났을 때 파일을 복사한 형태가 아닌 실제 내부에 추가된 것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수직 수평으로 약간 바뀌었죠. 그죠? 수직 수평으로 바뀌고 해당 내용들 이제 증분값 형태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 이제 보여드릴 짧은 실습을 통해서 이 친구가 스냅샷 기반이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쭉 따라오시면서 실습까지 간단하게 진행해 보시면 스냅샷 기반의 시나리오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Git에 대한 이제 설명은 뭐 간단하게 끝났고 Git은 결국 쓰면 된다, 배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Git Hub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토캣, 오른쪽 마스코트가 옥토캣이라고 해서 고양이랑 네, 문어랑 합쳐놓은 옥토캣이라는 친구인데 자, 그럼 Git Hub는 뭐냐? 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G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사이트에서 보여드린 사이트의 스크린샷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로컬에 설치를 하는 친구예요. Git은 로컬에 설치를 하는 친구고 지금 보시는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의 공유 저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GitHub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Git 뭐 랩이라든지 Bitbucket, 뭐 Git Kraken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설치형도 있고 인터넷에 바로 올려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인터넷 저장소는 GitHub이 있고요. GitHub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비싼 가격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다고 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고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GitHub 같은 경우에는 4천만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4천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5월 중순쯤에 MS에서 발표를 들어보니 한 7천만 명 정도의 유저가 GitHub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죠. 4천만 명만 해도 대한민국의 인구 규모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억 개의 저장소들 보통 4천만 명에서 보통 한 2개 내지 3개 정도 관리한 뭐 만들어서 쓰고 있다. 인터넷 저장소 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2,800만 정도는 네, 이렇게 퍼블릭, 그러니까 공유되어 있는 레파지토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GitHub 같은 경우에 이슈가 원래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회사 혹은 친구만, 회사 내에서 혹은 친구만, 친구끼리나 초대자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숨겨진 저장소를 원래는 비용을 받았었어요. 4달러였나? 네, 4달러 정도의 한 사람당 네, 4달러 정도의 비용을 받고 했었는데 프라이빗이 이제 무료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GitHub을 사용하시면 공개 저장소, 비공개 저장소를 다 사용하시는데 돈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과금 방식이 약간 이제 바뀌었어요. 일단은 다 무료로 풀고 네, 뭐 GitHub 액션즈나 뭐 이런 친구를 뭐 액션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비용을 내면 된다. 편의성을 증가시켜 줄 테니 그 편의성에 대해 비용을 내라 라고 좀 이렇게 과금 체계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GitHub도 많이 쓰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표를 보시면 네, 유저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좀 많이 쓰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 뭐 영미권이나 뭐 북유럽 쪽 그리고
네, 호주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덕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저장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유가 되기 때문에, 리모트 근무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많은 분들의 꿈인, 네, 출근하지 않는 회사. 물론 출근을 해도, 네, 이제 기덕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기덥이 공유 레파지토리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굳이 한 곳에 있어도 있을 필요가 없다는 뭐 얘기와 일맥상통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덥과 같은 이제 Git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이제 공유 저장소가 확대가 되면서 좀 이렇게 근무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금 강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개발의 영역도 온라인에서 좀 개발 가능한 형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의 가운데에는 Git과 그리고 인터넷 기반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Git 기반의 공유 저장소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빨간색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이 Git 시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Git 허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살짝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Git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Git 허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Git 허브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가 로그아웃을 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페이지죠. 똑같은 페이지에서 가입하기 전에 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켓플레이스 프라이싱 가격이 어떻게 되냐, 뭐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익스플로러 뭐 토픽도 있고 한데 눈에 좀 띄는 게 뭐 오픈소스 가이드도 있고요. 뭐 트렌딩이라고 되어 있죠. 트렌딩에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 레인지는 한 달까지밖에 지원 안 되지만 한 달 사이에 어떤 공개되어 있는 레파지토리들이 흥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저는 여러 가지 썼는데 조금 재밌게 본 것들이 네, 뭐 알고리즘, 파이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네, 곳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개발자 분들이 네, 최상위권에 활동 중이신지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Git을 보시면, GitHub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는 뭐 액션즈라고 해서 저장소,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이상의 기능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코드를, 네, 코드를 인테그레이션 해주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딘가 보내주고, 이제 이 부분을 네, 비용을 받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부분이 저장소로서는 무료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Git과 Git 허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계속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it 허브를 통해서 간단한 실습을 해봤는데 저희가 Git 이제 허브에서 프로필을 보시게 되면요. 프로필로 잠시 와보시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레파지토리나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관리 사례인데요. 네, 사진은 잊어주시고요. 네, 왼쪽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고 어떤 프로젝트에 지금 기여 중인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내역이 상당히 적긴 합니다만 제가 Git에서 작업한 내역들을 Git 허브로 푸시를 해줄 때마다 이 친구가 하나씩 기록돼요.
내가 어떤 일들을 GitHub에서 했는지, 해왔는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날짜를 확인해 보면 오늘 날짜에서 제가 했던 일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늘 날짜 테스트로 만들었고 뭐 이런 것 내에서도 커밋한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GitHub를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다른 소스 코드를 기여한다거나 했을 때 이 블록들의 항목이 채워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날도 많아요. 회사 자체, 회사에서 쓰고 있는 다른 Git을 쓰고 있기, 저장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쵸. 이 부분들이 다 초록색으로 메꿔질 겁니다. 제가 참 잘 되어 있는 사례에 다른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Git과 관련된 저서도 내시고, 유명한 그룹인 QXD, 90년생 개발자들 모임도 같이 운영하시는 운영자분이신데요. 네. 진유림님이시죠. 진유림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도 참 정말 관리를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활동을 하시다 보니 그냥 계속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관리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봅시다. 2013년도 때부터 Git을 만들어서 사용하셨는데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이렇게 1년 단위, 1년, 1년 단위의 작업을 보면 작업량이 상당히 많으세요. 2018년에만 해도 662번을 커밋을 하고 푸시를 했고요. 보시면 2015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작업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유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외에 여행 다니시면서 GitHub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제주도에서도 네, 코딩을 하고 계셨고 참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네. 뭐 GitHub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분의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볼 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같이 공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어떠한 작업을 계속 했을 때 여기 컨트리뷰션, 뭐 몇 년도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런 남는 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통해서 나는 GitHub을 이용했을 뿐인데 포트폴리오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게 코드 리뷰를 얼마나 했는지, 커밋은 총 몇 퍼센트인지, 뭐 이슈에 대한 제기를 얼마나 하고 처리했는지, 그리고 내가 기플로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뭐 합치게 될 때 풀 리퀘스트를 하면서 뭐 하는 형태들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글만 쓰는 사람인지, 뭐 글만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코드에 기여를 하는지도 같이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GitHub을 잘 사용하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그렇죠,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잔디가 심어지게 되고, 회사에 들어갈 때 보면 일부 몇몇 회사에서는 GitHub 아이디를 공개 알려줄래? 라고 공개되어 있는 GitHub 아이디를 알려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계정을 받으면 네, 이런 내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새롭게 포트폴리오 작성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죠.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네, 했던 모든 내역들을 트래킹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컨트리뷰션 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죠. 이날은 72개, 아마 Git에서 한 번에 올리셔서 72개일 것 같은데 뭐 여러 작업 내역들을 아마 확인하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Show more activity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레포를 새로 만들고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제기하고 뭐 커밋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GitHub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다 보니 그럼 GitHub에 대해서 블로그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블로그를 작성할 때마다 이런 칸들이 하나씩 채워질 거예요. 그렇겠죠. GitHub 내에서 블로그를 작성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github.io라는 게 있어요. github.io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리 확보한 링크가 있는데 자, 이 친구를 한번 보시죠.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던 카카오 기술 블로그예요. 기술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요. 글을 올리셨는데 보통 저희가 블로그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가장 가깝게는 네이버 블로그나 뭐 예전에는 뭐 이글루 같은 것들 가입형을 생각을 하시는데 GitHub 내에서도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호스팅할 수 있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블로그도 바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자, 제일 위쪽 글이 참고로 이 페이지는 현재 카카오에서는 기술 블로그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현재는 새로운 그냥 웹사이트로 새로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아카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소스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스 코드를 한번 봅시다. 블로그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자, 이제는 아카이브 됐다라고 리돈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GitHub.io라는 친구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면 이런 페이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네, GitHub.io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포스트라는 곳으로 가보면 일단 봅시다. 2019년도 8월 1일에 뭐 글을 하나 이렇게 마크다운을 만들었고요. 이 마크다운을 여기서 이제 로우팔로 그냥 볼게요. 이게 텍스트로 마크다운을 작성하게 되면 기술 블로그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GitHub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데 저희가 MD 파일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개발자가 글을 적고 MD 파일에 글을 적고 GitHub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블로그로 바로 포스팅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github.io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실습하고 있던 레파지토리로 돌아가 볼게요.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settings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settings를 클릭하시고 휠을 밑으로 이제 내리다 보면 여기 GitHub Pag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 Pages는 host your personal. 뭐 개인적인 뭐 것들을 뭐 도와주고 뭐 운영해주고 뭐 프로젝트의 페이지를 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대충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친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choose 테마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choose 테마를 누르면 이렇게 테마를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들이 다 그냥 바로 적용 가능한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이 테마를 쓸래? 라고 해서 테마만 선택하면 저희가 아까 MD 파일 수정했던 것처럼 마크다운 기반으로 문서만 수정하면 이렇게 바로 블로그 형태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기능이죠. 네, 저는 일단 네, 두 번째 이 검은색 기능을 한번 활성화를 해볼게요. select 테마라고 네,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select 테마를 누르면 다시 휠을 내려서 GitHub Pages로 돌아오게 되면 your site ready to published라고 되어 있어요. ready to published라고 되어 있고 주소 체계가 https 자신의 id.github.io의 프로젝트 이름을 바로 제공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ready to publish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404나 펀드가 뜰 거예요. 일단 소스 이 영역에서 어떤 브랜치를 바라보게 될지 한번 정하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
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한 번 더 선택할게요. 한번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터 브랜치라고 네. 한 번 더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제 또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Your site published. 이제 퍼블리싱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 주소가 퍼블링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열어보면 자 주소 체계가 제 아이디 github.io 프로젝트 레파지토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아까 글을 readme.md 파일을 글을 이렇게 잠시 바꿨었어요. 바꿨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이제 포스팅이 된 거죠. 네. 글을 한번 바꿔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readme.md를 바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readme.md를 간단하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나노 readme.md 이 글을 지우고 저희 마크다운을 같이 잠시 써볼게요. 첫 리드를 바라보는 간단한 github.io 예제 실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네, 저장하고 나가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시면 그렇죠. 리드미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git add를 통해서 변경분을 네, 올려주시고요. 당연히 커밋 메시지도 작성을 해야겠죠. GitHub 이후 readme.md 파일 수정했다 라고 해주고 git push를 통해서 레파지토리를 보내주는 거죠. origin master 마스터 노드에서 지금 관리 중인 md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github으로 push해 준다. 그렇죠. 입력을 하고 나면 네 어떤 게 떴나요? 제가 앞에 다른 작업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실습이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문제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는 했고요. 네, 다시 푸시를 해볼게요. 네. 푸시를 해서 이 readme.md를 제가 다시 푸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readme.md 파일을 했을 때 제가 라이선스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리드미를 바라보는 간단한 github.io 실습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몇 개 적었고요. 기더브로 돌아가서 어떠한 변경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readme.md 파일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커밋 내역에도 네, github 실습 이후 readme 파일 수정이라고 해서 라이선스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를 삭제하고 제가 글을 이제 추가를 했죠. 이렇게 md 파일만 이제 변경을 했을 때 github.io에서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readme만 간단하게 바꿨을 뿐인데 이제 이렇게 포스팅 한 것처럼 네, 큰 글 그 다음에 작은 좀 작은 제목 같은 글 그냥 줄도 끄여 있고 이렇게 앞에 뭐 방법 1, 방법 2 하면서 마크다운이라는 친구를 써서 이제 마크업이 아니죠. 마크다운이라는 친구의 신텍스를 따라서 간단한 글들을 퍼블리시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술 그 카카오 기술 블로그를 살펴봤을 때도 이 포스트 밑에 여러 가지 MD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MD 파일을 만들어서 이 친구 MD 파일들은 이제 하나하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기술 블로그의 포스트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신이 계속 쌓게 되면은 결국은 프로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네, 하나씩 GitHub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등이 계속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작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내가 학습하거나 배운 영역들을 정리하고 github.io에 통해서 블로그를 포스팅 계속 했을 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블로그도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리고 github 내에서의 컨트리뷰션 내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활성화를 방금 해본 github.io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활성화하고 서로 연동되는 것만 보여준 거고요. 사실 몇 가지 설정 작업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카카오 github.io에 들어가서 글을 한번 볼게요. github.io를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설명서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뭐 포크 버튼 누르고 계정 저장소 어떻게 하고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배포 발행했을 때 이거 똑같은 이제 기술 블로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라이선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후에 설명드릴게요. 라이선스라는 게 보면 뭐 카카오 폰트와 이미지는 카카오 브랜드용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도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뒤쪽에서 라이선스에 대해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기술 블로그랑 똑같이 작성했어요. 카카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포크를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보시게 되면 카카오 블로그랑 되게 비슷하죠. 카카오 블로그랑 되게 비슷하고 이 친구도 저희가 카카오 github.io를 복제를 해서 기술 블로그를 만든 겁니다. 구성이 똑같아요. 포스트에 들어가셔서 MD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죠? 포스팅이 계속 되는 구조예요. 물론 이 친구도 카카오와 똑같은 설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라이선스들도 다시 후술 드릴 거지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github.io 활성화 이후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github.io에서 블로그를 만들기라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킬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고로 만들어진 기반도 있고 그렇게 명령어들을 여러 가지 따라치고 이 친구를 다시 푸시해 주면 이제 우리의 권한을 가진 레파지토리가 블로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정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고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블로그를 꾸미기 위한 방법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쉽다, 그러니까 소위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쉽게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에 대해서도 명령어를 여러 개 그 git 배신 내에서 여러 개의 명령을 따라 치시고 나면 이렇게 테크 블로그 같은 블로그를 얻으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은 다른 곳에 구글링을 하시던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라이선스 이야기도 잠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라이선스도 한번 알아볼게요. 깃허브나 이제 여러 가지 오픈 라이선스들을 활용하거나 이제 깃허브 레파시토리들을 이용할 때 사실 라이선스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이선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글들이 제가 작성될 글들을 뭐 라이선스를 뭐 한다든지 그다음 내가 만든 프로젝트들도 라이선스에서 늘 좀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깃허브에서는 어떤 라이선스들을 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라이선스들이 무엇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보고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GitHub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퍼블리싱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확인해봐야 될 라이선스는 한 네 가지 정도 이제 기초가 되는 라이선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GNU, GPL 라이선스가 있고요. 아파치 라이선스, 그 다음 MIT 라이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먼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뭐 한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라이선스 얘기를 할 때 무겁게 다루는 GNU 라이선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GNU 일반 공정 허가서라고 해서 GNU는 어떤 뜻이냐 하면 GNU is not Unix 회문 형태를 가지는데 네, GNU는 유닉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GNU가 GNU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GNU Generic Public License라고 해서 GPL이라고 해요. GPL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GPL Free Software 뭐 Free as in Freedom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네. 무료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GPL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는 라이선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사용허가이다.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도 GPL을 따르고 있어요. GNU 퍼블릭 공중 라이선스. 네. 근데 GPL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강한 카피레프트. 보통 저희 카피라이트가 카피레프트가 있죠. 그렇죠? 카피라이트는 나의 것, 강한 나의 것인데 카피레프트는 그렇죠?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GPL을 어떤 소스 코드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GPL이다. GPL의 소스 코드를 제가 가지고 오게 되면 저의 프로젝트도 GPL을 따라야 돼요. GPL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카피 레프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네, 라이선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참고할 소스 코드가 GPL이다. 그럼 참고를 하고 제 쪽에 들여오는 순간 제가 만든 모든 코드를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가볍게 그거보다는 좀 적게 들고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제 마우스 포인트에 보시는 LGPL, 그러니까 레서라는 친구가 붙어 있고, LGPL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나 프로덕트에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저희가 특정사를 정의하지 않고, 프린터를 하나, 이렇게 인쇄 출력하는 프린터를 하나 구매를 해도, LGPL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린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프린터에, 설치 드라이버, 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보통 설치만 하시겠지만 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LGPL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고 LGPL이 포함된 코드는 이거다 라고 해서 그 코드를 같이 공개해놔요. 그러니까 LGPL에 있는 코드를 우리 이런 코드를 가져다 썼다 라고 해서 그 코드까지 다 보여주는 거, 그 코드를 카피레프트하고 이거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GPL, LGPL 라이선스를 지켜서 이 코드를 같이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네, 프린터 드라이버에 다 들어있어요 보통. 네. 그래서 위키 백과목 프로젝트와 같이 다른 문서 형태로 멀리 퍼졌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GPL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GPL 라이선스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인정해준다는 말은 이제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판례가 나온 겁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은 아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이 이제 GPL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GPL 라이선스 쪽에 제가 순서 좀 잘못됐네요. 네. GPL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다섯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다섯 가지 의무를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강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 부분을 보시면 실행 복사본은 언제나 프로그램 소스와 함께 판매하거나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되게 무서운 조항이에요. 소스 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돼요. 네. 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제가 참고를 했을 경우에 복사를 해서 붙여넣거나 했을 때 언제든 자유롭지만 그것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순간 소스코드를 무료로 배포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스코드를 용도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네, 변경할 수 있지만 무료로 배포해야 되죠. 그리고 변경된 프로그램 역시 소스코드를 공개 배포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섯 번째 보면 변경된 소스코드 역시도 똑같은 라이선스를 취해야 된다. 즉 GPL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해서 상당히 강력한 네, 이제 GP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아파치 라이선스. 네, 아파치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선스예요. 저희가 이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네, 새 창을 하나 열어볼게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치 재단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냐? 네. 20주년이라고 하네요. 자, 아파치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리스트를 한번 볼게요. 어떤 리스트들이 관리되는지. 유명 프로젝트들이 뭐 여러 가지 보이네요. 네, 오픈 오피스도 아파치 재단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뭐 스파크 같은 인메모리 쪽이나 뭐 스톰 인메모리 DB 쪽이나 뭐 카프카를 썼을 때 써야 되는 주키퍼라든지 좀 유명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톰캣 뭐 자바 쓰시는 분들 이제 웹 서버처럼 쓰려면 톰캣 사용해야 되죠. 톰캣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뭐 하이브도 많이 쓰시죠. 하이브라든지 메시지 큐라든지 이런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들, 많이 사용하는 큰 프로젝트들이 아파치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하둡도 보이네요. 하둡도 보이고, 플링크도 보이고, 카프카도 보이고, 네. 알려진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파치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파치 라이선스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파치 라이선스를 보시면 아파치 라이선스에 따르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 혹은 전체를 개인 혹은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배포 시에는 오픈소스 또는 수정한 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가져와서 쓰고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 배포 시에도 전체 코드를 오픈 해야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아파치 라이선스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치 라이선스 기반에 있는 프로젝트들의 코드를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참조를 해서 나의 코드에 넣었다고 한들 제 코드를 무조건 오픈해야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른다라고는 작성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GNU GPL보다는 조금 네, 가벼운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MIT 라이선스도 좀 많이 보게 돼요. 뭐 MIT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건데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허가서이다. 뭐 보통 MIT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GNU의 GPL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MIT를 많이 보통 쓰는데 굳이 카피 레프트도 아니고 카피 라이트도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오픈소스 여부와 상관없이도 그러니까 재사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용을 써도 된다. 난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MIT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학생들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 라이선스, 그러니까 MIT가 적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MIT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지지 않는 면책 조항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MIT 라이선스는 가장 자유도가 높고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시 나에게 물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블로그 같은 글을 쓰실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해서 CCL이라고 하고, 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화를 시켜서 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위키백과도 따르고 있고요. 뭐 보시면 몇 가지 설정을 같이 함으로써 CCL을, 네, CCL 라이선스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하실 때 이런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서 아, 이 글이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종류의 이제 라이선스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계속해서 GitHub에서도 이렇게 라이선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레파지토리 내에서 같이 실습을 네, 해볼게요. 자, 이제 라이선스를 GitHub에 이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너로 되어 있는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직접 만든 혹은 권한이 있는 이제 GitHub 내에서 레파지토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 실습 때 만든 거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GitHub 내에서는 뭐 Git과 연동해서 파일을 뭐 푸시할 수도 있지만 직접 생성도 가능해, 업로드 파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Create New 파일을 네, 한번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건데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라고 뜨고요. 여기서 영문으로 License라고 치게 되면 오른쪽에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라이선스 템플릿을 하나 볼 수 있게. 이 친구가 없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라고 입력을 하면 추저 라이선스 템플릿이라고 보이게 되고요. 이 친구를 클릭을 해보면 라이선스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왼쪽에 몇 가지 라이선스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언라이선스가 되던 모질라 라이선스가 되던 구버전의 뭐 GPL 라이선스가 되던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자유도가 가장 높은 MIT 라이선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던스를 같이 내줘요. 네. MIT 라이선스는 이런 뜻을 가진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글까지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MIT 라이선스의 카피라이트는 누구고, 네. 그래서 금일자인 네. 31월 네.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이 가능하고, 풀네임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이름을 입력해서 네.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템플릿 형태로 MIT 라이선스를 바로 선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리뷰 앤 서밋을 누르게 되면 라이선스 파일을 하나 설정해 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문서들을 다 만들어 주고요. 이 친구를 네, 일단 마스터 브랜치로 바로 그냥 커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선스를 네, 이제 부여를 제가 직접 했고요. 그래서 라이선스를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면 MIT 라이선스입니다 라고 하고, 며칠날 만들어진 MIT 라이선스입니다 라고 나오고,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허용이 있는지 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했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같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GitHub 참 이런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다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왔을 때도 또 라이선스 재설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냥 GNU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에 있는 친구 폴더 전체를 뭐 클론을 받아오는 경우에 그대로 라이선스 적용받긴 하지만은 내가 새롭게 해당 라이선스를 선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런 부분들을 복사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GitHub 내에서 네, Create New 파일을 통해서 라이선스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정리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GitHub을 활용한 개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GitHub, 이전에 Git이 어떤 건지, GitHub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간략한 실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로컬 Git에서 GitHub 서로 연동하고 간단하게 파일, 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GitHub을 통한 포트폴리오 관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GitHub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물들 그리고 블로그 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GitHub을 활용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큰 노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GitHub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GitHub.io라는 친구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GitHub에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계속 쌓일 수 있다더라.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GitHub.io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물론 이 전체의 내용은 조금 더 진행을 하셔야 돼요. GitHub.io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만 이제 실습을 했고 실습을 통해서 같이 활성화를 하셨기 때문에 더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네, 들으시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github.io나 뭐 여러가지 뭐 글들을 볼 수도 있고 코드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나의 코드들을 이렇게 푸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프로젝트를 내가 클론 혹은 포크를 받아와서 직접 변경해서 뭔가 올릴 때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라이선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성한 이제 GitHub의 저장소인 GitHub 레파지토리에 이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GitHub을 통해서 개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앞서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많은 이제 회사, IT 관련 회사가 개발자 혹은 IT 관련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할 때 GitHub 아이디를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GitHub 혹은 공개 저장소 아이디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it과 GitHub도 계정도 만들고 GitHub.io의 페이지도 활성화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지속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포트폴리오를 네, 계속 관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금일 강의는 여기까지 네,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까지 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